여러분께서는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마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투자를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반면 이제 막 사회초년에 접어든 우리 사회초년생들은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할까요? 재미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저축을 돕는 티클의 강상윤 대표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금융습관의 시작, 잔돈 투자 서비스 티클 대표 맡고 있는 강상윤입니다. 제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수중에 월급 통장 하나밖에 없는데 주변에서 재테크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 하고 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언제 목돈을 만들고 또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맞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학생분들 그리고 이제 막 직장 생활 시작하신 사회초년생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우리에게 재테크는 너무나 먼 미래일입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로 사회초년생은 돈이 없습니다. 재테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인데요. 사회초년생들이 소득이 발생해 저축을 하고 목돈을 만들어 투자를 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저축을 위해 소비를 제한하고 통장에서 적금이 빠져나가는 이 모든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상품은 너무 어렵습니다. 크진 않아도 열심히 모은 내 돈 모르는 곳에 맡길 순 없겠죠. 하지만 금융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우리가 막상 재테크를 시작해보려고 해도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하고 복잡한 상품 속에서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시도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복잡한 상품들 속에서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티클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을까요? 티클은 사용자가 앱과 연동된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자동으로 잔돈을 저축 투자해주는 잔돈 투자 플랫폼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앱과 연동된 카드로 5,600원짜리 커피를 사면 저희가 400원의 잔돈을 만들어 미리 선택해둔 상품에 저축 투자되는 서비스입니다. 재밌죠? 시작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카드사,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관없이 내가 쓰는 카드 그대로 앱에 연동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용 계좌를 준비한 뒤 나에게 맞는 상품만 고르면 끝입니다. 더 이상 저축이나 투자를 위해 번거로운 과정이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쓰던 카드 그대로 사용만 하면 알아서 잔돈이 쌓이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물론 5,600원짜리 커피가 6,000원에 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일주일 단위의 잔돈을 합산해 지정된 은행 계좌에서 출금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잔돈을 활용한 부담 없는 금액이 자연스럽게 저축이 되며 이 돈을 매우 안전한 CMA부터 고위험군의 투자 상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 더 투자를 시도하고 조금 더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즉시 투자나 아니면 티클 곱하기처럼 다양하고 재밌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모으고 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용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희는 실제로 4주간 사용자들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실시했는데요. 한 사람이 한 달에 75,000원, 1년이면 100만 원 가까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직장생활 5년 이하의 사회초년생을 저희의 메인 타깃으로 잡았습니다. 이들의 저축 패턴을 분석해본 결과 저희 티클을 통해 총 저축 금액의 10% 이상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티클을 통해 저축 금액은 늘어나고 저축에 대한 스트레스는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늘어난 저축 금액을 투자와 연결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렸을 때부터 저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시작하는 시기는 천차만별인데요. 저희는 잔돈을 활용해 사회초년생들도 누구나 부담 없이 투자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배우며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포지셔닝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증권사와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증권사에게 2030 유저, 증권사의 미래 고객들의 활성 어카운트와 금융자산을 제공하고 증권사는 저희에게 계좌 개설 건당 커미션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금융서비스를 사용할 때 이 서비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레퓨테이션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타겟 커뮤니티를 타겟팅하여 베타 체험단 이벤트를 실시하고 커뮤니티별로 맞춤화된 초대 가입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올해 말까지 3만 명, 내년 말까지 15만 명의 사용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년 말까지 3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자 하며 이번 5월 저희의 첫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는 증권사는 연간 1,500억 원의 금융 자산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는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화된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저희 사용자군의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이 증대된 자산을 직접 지속적으로 맡기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까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 첫 발을 미래에셋대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5월 미래에셋대우의 CMA 상품이 결합된 저희의 첫 번째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입니다. 물론 금융 서비스라면 보안은 가장 기본이겠죠. 저희는 모바일 앱 보안 전문 업체와의 파트너십과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수준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통해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저희 팀입니다. 저는 고려대에서 경영과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였고 함께 창업한 저희 CTO분과 숙식을 함께 해결하며 빅데이터 플랫폼 분야 그리고 암호화폐 분야에서 두 차례 창업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팀은 끈끈한 팀워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바탕으로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금융 서비스를 IT 서비스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며 현재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NH농협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전은 저희 사용자들이 티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마치 일상 속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첫 발걸음 저희 티클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클의 발표였습니다. 질문 있으시거나 코멘트 하시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기관 예. 진영석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무역협회에서 스타트업 해외 진출 쪽을 지원 담당하고 있는 진영석이라고 합니다. 아까 발표 전에 사실 제가 간단하게 인터뷰 통해서 먼저 인도 등 이제 해외 시장 타겟팅하고 계신 국가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청중들한테 조금 이제 타겟 국가 선정하신 이유하고 또 장기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아까 발표 내용에서 또 궁금했던 거는 그 매출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면서 제일 어려운 허들이 아마 3만에서 15만 유저로 올라가는 그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수익 구조는 이제 저희가 파트너십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사용자 수별로 이제 저희가 커미션을 받는 구조입니다. 개설된 계좌 건별로 저희가 커미션을 받는 구조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3만 명에서 15만 명 사이가 가장 힘들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마케팅보다는 이제 금융 쪽 그리고 재테크에 관심하는 초년생들끼리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타겟팅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의 예상 사용자 수나 예상 목표도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당장 해외 시장을 바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고요. 장기적으로는 동남아나 인도 같은 이제 신흥 성장 국가를 타겟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 같은 국가에는 사실 투자 상품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고 아직 주식 시장 자체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국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저희 같은 잔돈이라는 부담 없는 금액을 바탕으로 뭔가 한번 시도해보고 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 베트남이나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이나 아니면 이제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고 카드 사용률이 굉장히 높은 인도 같은 이런 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뒤에 손 드신 분. 네. KB하나은행에서 앱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태라고 합니다. 네. B2C 거래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사용자를 모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토스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그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투자를 위해서 증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인수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모델이 겹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천만 명 이상의 유저를 가진 그 거대 업체와 이렇게 그 싸워나갈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드린 것처럼 뭐 토스나 카카오 페이 같은 그런 대형 핀테크 업체들이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깃하는 사용자층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토스도 첫 번째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이런 송금이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현재 이런 증권사 설립까지 추진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잔돈이라는 것으로 첫 번째 시작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대 중후반에 사용자를 타겟팅하고 있고 현재 토스 같은 경우에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30대 중후반을 메인 타깃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이런 부담 없는 금액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소득 수준이 많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 끝에 녹색 옷 입으신 분. 20대 사회 초년생 박상원입니다. 방금 이제 잔돈이나 이제 저축을 통해서 저축이라는 뭐 매력을 통해서 20대 사회 초년생 뭐 고객들을 모은다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경영학과이다 보니까 이제 재무나 투자 쪽에 이제 소액으로나마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보통 이제 랜딧이나 이제 토스나 뭐 카카오뱅크나 혹은 주식 투자로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소액 그 5만 원 이상만 되더라도 이제 소액으로 분산 투자나 여러 가지 이제 펀드를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그 아이디어를 들어보면 일단 사용을 하고 나면은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막 앱을 굳이 잔돈을 모으려고 이제 앱을 깔거나 막 그럴 것 같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마케팅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20대 사회 초년생들한테 이제 잔돈 모으세요 이런 거 말고 어떤 식으로 좀 더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그 예를 들어 랜딧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고 이제 개인 신용 대출만 뭐 관리를 하고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익률이나 어떤 다른 측면에서 어떤 강점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성원님께서는 저희 서비스를 꼭 한번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상품 자체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토스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기존 증권사의 투자 상품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그들과 다르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그런 서비스들도 일정한 금액, 자기가 모아놓은 통장에 있는 일정한 금액을 출금해서 그런 투자 상품에 집어넣게 되는 방식인데요. 저희는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지금 당장 돈이 없고, 지금 당장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 연동한 몇백 원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장에서 얼마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카드를 사용하고 한 달 뒤에 앱을 확인해 보면 7만 원 정도가 모여 있고 실제 저희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뭔가 돈이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긴 것 같아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그런 점에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첫 사용자를 모으는 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커뮤니티 마케팅을 통해서 주변 사용자들의 이런 피드백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해서 첫 사용자를 모을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